사기 소송이 알려지면서 지상파 채널 정지까지 당하셨다고 하는데 예,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송대관 씨가 재판을 진행한 이 3년 동안요, 검찰하고 법원을 오가다 보니까 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2014년 이 사기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서 1년간 방송사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송대관 씨가요, 3년간 어렵고 궁색하게 살았다라면서 심경을 밝혔어요. 그리고 송대관 씨는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5개씩의 행사를 뛰고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거처가 마땅치 않아서 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이 행사를 소화하고 또 컵라면을 먹으면서 끼 일을 이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그 행사장에서 송대관 씨 마주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얼마나 그 지쳐 있었냐면은 그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은 많은 이제 관계자분들이 사인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송대관 씨가 이제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으니까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번 봤어요. 그 무대에서 목이 쉰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좀 안쓰럽더라고요. 네. 컨디션이 좋았을 리가 그럼요. 없죠. 그럼요. 그리고 또 바로 또 다른 회사장 가고 진짜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내일 다음 장소로 옮겨가야 하는데 또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내일 미량인가? 미량이야? 어디? 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이렇게 황영진 씨가 보고 느꼈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송대관 씨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트계의 동료들이 송대관 씨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눈치 빠르는 송혜 선생님이 몇 천만 원 보내주고 태진아 씨도 조금씩 보내주더라 라면서 당시에 그 절박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남편인 송대관 씨에게 160억의 부채를 짊어지게 하다 보니까 아내분 또한 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실제로요, 송대관 씨 아내의 사망설이 돌긴 돌았었어요. 향후 한 방송에서 송대관 씨가 직접 당시에 대한 얘기를 전해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지인의 차를 빌려서 타고 나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연락이 안 됐다는 거죠. 갑자기 불안감을 느껴서 결국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1분마다 문자를 남겼대요. 그 문자의 내용은요. 나는 당신을 한없이 사랑한다. 제발 돌아오라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송대관 씨 아내분은 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송대관 씨의 문자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이후에도 혹여나 아내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내에게 여보, 마음 약한 짓 하지 마. 그러면 나는 더 힘들어져 라고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만 바라보면서 나를 박수를 쳐준 게 제 아내예요. 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 그 근본적으로 원망이 안 나와. 왜? 오늘날 내가 내 아내가 없었으면 오늘날 송대관의 이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송대관 씨가 그 힘든 시간 동안 아내도 살뜰히 살피면서 일반 회상 절차를 밟고 계신 지 지금 어느덧 7년 정도 되셨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변제가 된 상태인가요? 송대관 씨가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쉬지 않고 행사를 열심히 다니신 보람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빚에 90%를 상환해서 회생 절차에서 드디어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자. 진짜 대단하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을까. 네.